네, 이강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원수입니다. 2023년 11월 20일 한동대 커뮤니케이션 학부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특강 강사로 초빙한 게 굉장히 문제가 됐는데, 당시 문제점은 제가 댓글 최상단에 영상 링크 올려놓습니다. 두번 얘기하려면 너무 힘들어서 그거는 일단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일자 한동대 교수협의회 임원단 회장인 손화철 교수가 이렇게 입장문을 냈어요. 입장문이 뭐냐면, 아니 고민정이 얼마 좋은 사람인데 왜 반대하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동대 교수협의회 임원단 회장인 손화철 교수가 사실은 손봉호 교수의 아들입니다. 손봉호 교수는 좌파 진영의 수석 대변인 혹은 바리새적 교회 파괴자라는 별명이 붙은 뭐 그런 분이고, 저는 이런 의견에 제 의견도 같습니다. 그리고 왜 제가 손봉호 교수를 좌파 진영의 수석 대변인이자 바리새적 교회 파괴자라고 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는 또 영상 댓글 최상단에 두 번째 링크 올릴 테니까, 이전에 제가 만든 영상 있어요. 그거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 한동대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특강 강사 초빙권은 사실은 손봉호 교수 아들 손화철 교수가 한동대 교수로 취직하였고, 교수협의회 임원단 회장까지 하면서 사실상 권력을 확두 손에 움켜쥐면서 생긴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손봉호 교수 아들 손하철 교수는 한동대 교수진 시국선언이란 이름으로 국정교란 대통령 단죄하라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단죄하라라는 시국선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특이하게 손하철 교수는 최근 칼럼을 통해서 강자가 져야 할 평화의 책무라는 글에서 전쟁 발발만이 아니라 전쟁을 멈출 힘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물론 그 물음에 대한 현실적인 답은 명확하다. 모든 면에서 힘의 우위에 있는 이스라엘이 전쟁 종식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선제 공격을 당한 이스라엘 쪽에 전쟁을 멈출 책임이 있다. 라는 주장을 한 글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 끝나도록 그냥 다 포기해야 된다. 하마스 이제 더 이상 뭐 압박하지 말고 그냥 이스라엘 그냥 돌아가라. 그냥 무기 다 내려놓고 끝내라, 이런 주장입니다. 손하철 교수는 엉뚱하게 이스라엘 하마스 이 관계에서 대한민국 북한 관계를 또 언급합니다. 이 불행한 전쟁을 보면서 80여 년 분단 상태에 있는 한반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를 모색할 책임이 한국이 벗어날 수 없다. 힘이 더 세기 때문이다. 자, 이 글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이분은 희한하게 대한민국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은 단죄해라, 뭐 바로 이러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다. 단죄해라, 뭐 끌어내려라, 뭐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부자에 대해서는 평화를 모색할 책임이 한국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한국이 더 국력이 세니까 한국이 평화를 이렇게 찾도록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 아니 여러분, 무조건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 보고 평화를 찾으라고 막 그러는 분이, 무조건 북한의 3대 세습자인 김정은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화를 모색해야지, 우리가 강국인데,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해서도 왜 맨날 이렇게 뭐 단죄해라, 뭐 끌어내려라, 뭐, 아니 이분들은 도대체 북한이랑만 평화를 하는 겁니까? 같은 대한민국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시면서 무슨 북한에 있는 김정은만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때 이분들은 그냥 북한이 좋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손봉호 교수 아들 손하철 교수가 지금 문제가 굉장히 큰데, 한동대 교수협의회 임원단 회장을 맡고 그리고 한동대 사실 실권을 잡았다고 그럴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데 2024년 2월 1일 박은조 목사님이 한동대 교목실장 석좌 교수로 부임했습니다. 지금 문제 굉장히 큽니다. 자, 왜냐면은 박은조 목사님이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봉사단 피랍 사건이 발생한 교회 분당 샘물교회 담임 목사셨고, 그리고 박은조 목사님이 사실은 뉴스앤조이, 여기도 기독교 좌파 대표 언론이죠, 뉴스앤조이의 이사장이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박은조 목사님께서 퇴임하시고 분당 샘물교회 후임을 결정할 때 후임 청빙 방식이 보통 일반 교회가 하는 공모제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후보를 이렇게 공지를 해서 후보들이 오시면 심사를 하고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투표를 하고 이런 공모제가 아니라 추천제로 박은조 목사님 후임 분당 샘물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추천제가 뭐였냐면은 몇몇 기독교 인사들의 추천을 통해 청빙 후보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니까 좀 특이하죠? 그러면 이 몇몇 인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분당 샘물교회는 대형교회 후임 담임 목사님이 되려면은 몇몇 기독교 인사들이 너 해! 하고 그냥 찍어준다고 그럴까요? 원로회에서 찍어주면은 그 사람은 그냥 목사 되는 겁니다. 그런데 후임 담임 목사님 청빙 후보자를 결정하는 역할 중에 한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보시는 것처럼 손봉호 교수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희한하죠? 아니 분당 샘물교회 박은재 목사님, 뉴스앤조 이사장, 이분이 손봉호 교수한테 자기 후임을 그냥 결정해달라고 거의 위임권을 줬다시피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것은 분당 샘물교회는 손봉호 교수한테 대대로 충성을 맹세한다라는 것을 다짐한 사건이었다라고 저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이 왜 이렇게 되냐면은, 자, 보십시오. 손봉호 장로 등이 설립한 서울 영동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손봉호 장로 등이 설립한 서울 영동교회가 분당 샘물교회를 사실은 추후에 나중에 분가했다고 그러죠. 분리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분당 샘물교회의 원뿌리가 손봉호 장로 등이 설립한 서울 영동교회가 되는 거죠. 이것은 손봉호 장로의 글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서울 영동교회의 분립 개척. 가장 대규모의 분립은 샘물교회였다. 담임 목사였던 박은조 목사가 약 300명의 교인과 상당수의 장로들과 함께 분당에서 세운 것이다. 자,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한동대의 문제점이 뭡니까? 사실 손봉호파가 한동대를 접수했다는 거죠. 손봉호의 아들 손하철 교수가 교수협의회 임원단 회장을 하면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특강 강사로 초청한 거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에 대해서, 아니 고민정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한동대에 도움이 되는 사람인데 왜 반발을 해? 라고 그냥 뭐 마음대로 자기 이름 내고 뭐 이렇게 성명서 낼 정도로 그런 학교로 만들어 버렸고, 거기에 더해서 제 눈에 볼 때는 뉴스앤조이 이사장이셨으면서 분당 샘물교회 담임 목사셨던 박은조 목사님은 손봉호 교수를 자신의 주군으로 섬긴다는 게제 의견이에요. 그런데 그 박은조 목사가 한동대 교목실장 석좌 교수로 부임됐다는 거죠. 현재 한동대 이사장은 온누리교회 이재용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사장이 이런 인선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인물 중에 당연히 하나인데, 도대체 이재용 목사님은 무슨 생각으로 자꾸 손봉호파를 한동대의 실권을 다 넘겨주시는지, 그냥 아예 그냥 키다 줘버렸어요, 지금 보니까. 저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한동대학교에 우리 기독교인들 성금으로, 헌금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주의 혹은 복음주의 기독교인으로 헌금으로 유지되고 개발되고 있는 한동대학교가 사실 그 안에서 실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기독교 파괴 세력인 손봉호파가 장악을 했고, 그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온누리교회 이재용 목사님이라는 거가 저는 참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그러면 복음주의 요람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면서 헌금을 끌어들이고 있는 한동대학교, 그리고 온누리교회, 그리고 이재용 목사님께서 왜 이렇게 기독교 파괴 세력들을 자꾸 학교로 그냥 뭐 임용을 해주시고 실권을 주시고 그냥 뭐그 사람들 학교가 되게 만드니까 왜 이러실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저는 보험 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용 목사님이 보험 드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기독교 파괴 세력의 보험 들어서 우리가 삼성생명 보험 드는 것처럼 손봉호 보험 드는 거죠. 손봉호 아들 교수 취직시키고 손봉호를 주군으로 섬기는 박은조 목사를 교목실장 겸 석좌 교수를 자리를 딱 주니까, 손봉호 교수가 당연히 이재용 목사님이나 온누리교회나 한동대, 세상말로 하자면은 까지 않을 거 않겠어요? 자기 아들이 거기 교수고 나를 주군으로 섬기는 박은정 목사가 거기 들어가 있는데, 그 학교와 그 학교 이사장, 이렇게 나한테 호의를 베풀어 주는 이재훈 목사에게 공격을 가하겠냐고요. 그런데 여기서 사실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한동대가 사실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재단을 만들어 세운 기독교 대학이 아니었다는 거죠. 포항에서는 1980년대부터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지역 대학 설립 운동이 전개됐는데, 왜 그러냐면은 포항이 서울에서 먼데 포항 지역이 굉장히 소득 수준이 높습니다. 포항 제철, 지금 포스코죠. 대부분 그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 수준은 높은데 애들이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시켜가지고 공부도 잘해요. 그런데 포항 안에 4년제 대학이 없으니까 다 서울로 갑니다. 그런데 당시만 해도 포항하고 서울하고 너무 오니까 애들하고 떨어져 사는 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포항 전체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포항 안에 대학이 하나도 없으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다 서울로 가버리니까 다들 생이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이후에는. 그래서 1980년도부터 포항 지역 대학 설립 운동이 전개됐다가 90년대에 포항 지역 4년제 대학 설립 추진위가 구성이 돼서, 마침내 포항 지역 유지였던 유봉산업 송태현 회장이 지금으로 치면은 1000억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학교를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에 온누리교회가 1원도 낸거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95년 송태현 이사장이 운영하던 유봉산업이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재원 조달이 어렵게 되고 송태현 이사장도 굉장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포항 선린병원이라고 기독교 계열 병원이 있어요. 거기랑 이 학교가 합병을 하게 돼요. 쉽게 말하면 송태현 이사장이 지금 자금이 확 흔들리니까 계속 이 학교의 운영비를 매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니까, 그런데 이미 320억, 현재로는 약 1000억 정도 된 돈이에요. 그한 방에 빡 들어갔지만 계속 매년 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사장이니까. 그런데 그게 어려우니까 포항 선린병원이랑 학교를 합병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사장직을 선린병원 김종원 원장한테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김종원 원장님은 어떻게 보면은 320억 원이 들어간 이 엄청난 부동산을 그냥 얻게 됐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된 거죠. 그랬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김정원 이사장, 이분도 당연히 기독교인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참이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낮은 마음, 미안한 마음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정원 이사장이 송태현 설립자하고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태현 설립자가 약속 지켜라, 약속 안 지킬 것 같으면은 재단을 원상복구해라,
해라. 다시 송태현 전 이사장과 포항 시민들한테 넘겨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약속을 했으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김정은 이사장이 약속을 안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김정은 이사장은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고 약속을 지켰으면은 기독교인으로서 진짜 멋졌는데 이렇게 답을 했어요. 10월 말까지 이사회를 소집해 의결사항을 전달하겠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송태현 설립자가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11월 3일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에게 이사장직을 이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용조 목사는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한동대를 평신도 선교사 양성대학으로 만들겠다라고 공언했고 한동대 내 거의 모든 인사들을 온누리교회 인사들로 대체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들이 다 해고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온누리교회 사람들이 빠바바박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제일 황당한 사람이 송태현 설립자죠. 아니 본인은 벌써 320억 원이라는 당시 거금을 확 집어넣어가지고 학교를 설립했는데 정말 당장 지금 사업이 흔들리다 보니까 매년 돈을 낼 수가 없으니까 추가 돈을 낼 수가 없으니까 좋은 마음으로 기독교인이었던 포항 설림병원 원장인 김종원 이사장한테 이사장을 넘겨줬는데 이분이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갑자기 일방적으로 아 이제 하용조 목사님이 이사장입니다 하면서 이사장을 확 넘겨버린다고 발표를 하면서 하용조 목사님이 이사장에 취임하자마자 한동대를 평신도 선교사 양성대학으로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하시면서 한동대에 막 이제 인사들을 물갈이를 해버린 거예요. 한동대 설립자 송태현 회장의 사정은 이랬어요. 일곱 식구가 경북 포항시 고물상 한쪽에 놓인 버스 집에서 살 정도로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던 분입니다. 낡은 버스 바퀴를 떼어버리고 벽에는 스티로폼과 합판을 댄 집이었는데 버스 안에 칸막이로 방 3개 만들고 버스 외벽에 슬레이트 지붕을 대 부엌으로 썼다고 합니다. 이 집에서 송태현 회장과 그 가족들이 10년 동안 살면서 사업자금 500만 원 마련했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이 버스집이 사실 말이 버스집이지 그냥 뭐 무허가 판잣집이죠. 거기서 10년 동안 열심히 일하셔서 500만 원 사업자금 마련했는데 독실한 기독교 신자셨다고 해요. 송태현 회장이.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서 돈을 많이 벌게 되셨는데 320억 원으로 사실 본인이 가진 거의 전 재산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한동대를 설립했는데 당시 왜 송태현 회장이 320억으로 한동대를 설립했냐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감당하지 못할 큰 돈을 벌면 자식을 망친다는 이유로 자식 안 망치려고 320억 사제 거의 전부를 다 출연해서 한동대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다시 갑자기 감당하지 못할 큰 돈을 벌면 자식을 망친다 라고 해서 10년 동안 판잣집 살면서 500만원 종잣돈 모아가지고 그거를 사업해가지고 320억 벌었는데 그걸 가지고 만든 게 한동대학교입니다. 이런 분 우리가 존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당시 재판이 있었을 때 온누리교회에서 굉장히 이 송태현 회장을 악한 마귀 사탄 비슷하게 이야기한 거 제 귀로도 들었어요. 사실은 제가 아는 온누리교회 권사님하고 성도들이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솔직히 저 그런 줄 알았어요. 송태현 이분이 정말 뭐 교회 핍박하고 하나님의 대학을 핍박하는 그런 인물로 제가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송태현 회장이 320억 투자한 대학을 설림병원 김 원장에게 넘기면서 네 가지 약속을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포항시민의 대학이라는 권학 이념을 지켜줄 것, 계속되는 재정 부담을 책임질 것, 김 씨가 설림병원 김 원장이죠. 이사장을 맡을 것, 설림병원 재단과 한동대 재단이 합병할 것, 이 네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결국 이거를 받아들여가지고 포항 설림병원 김 원장님이 그래 내가 그러면 이사장 맡고 학교 맡을게 해서 맡았는데 전혀 약속을 안 지켰다는 거죠. 약속 안 지키고 갑자기 약속의 당사자인 송태현 회장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대학을 서울 온누리교회 확 넘겨버리고 이사장직도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에게 넘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1980년대부터 포항 안에서 우리 애들이랑 생이별을 계속 포항시민들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냐, 평생 우리도 좋은 대학 하나 만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정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온누리교회한테 모든 걸 다 뺏겨버렸다. 이런 생각을 지역 인사들이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은 지역 인사들을 대표로 유봉산업 송태현 회장, 한동대 설립자죠. 320억 낸 사람. VS가 대라는 거죠. 대 온누리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온누리교회 대표 선수로는 한동대 초대 총장으로 부임하셨던 김영길 박사님, 이분이 온누리교회 장로였습니다. 의 법적 전쟁이 진짜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서로 고소고발전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송태현 설립자는 혐의를 다 털어버렸다고 그럴까? 구속이 안 됐어요. 그런데 한동대 초대 총장으로 부임하셨던 김영길 박사,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죠. 이분은 뭐가 어떻게 딱 잘못돼가지고 확 감옥에 갇혀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문제가 뭐였냐면은 한동대 사태가 마치 하나님의 대학을 좌초시키려는 음모라는 식의 의견 몰이를 온누리교회가 당시 했다는 거죠. 이거는 저는 굉장히 지금 파렴치한 거라고 봅니다. 아니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한동대와 온누리교회 측 김영길 박사님 측도 유봉산업 송태현 설립자 320억 낸 사람입니다. 이미
그런데 참, 저 같으면 고마운 생각도 할 법한데, 그 사람을 그냥 막 고소고발 하셨습니다. 그런데 쌍방구소가 됐는데, 송태현 설립자는 다 털어버린 거고, 김영길 장군님은, 하다가 그냥 감옥에 가버린 것뿐인 거예요. 무슨 기독교 탄압하는 그런 내용의 사건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하나님의 대학을 좌초시키려는 이런 악한 사탄마귀의 음모다라는 식으로 당시 온누리교회가 의견머리를 확 하면서, 정말 이 포항지역 4년제 대학을 한번 건실하게 만들려고 그간 수십 년 동안 애를 썼던 포항 시민들을요, 완전히 마녀사냥을 해버렸습니다. 사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동대가 기독교 대학인데 이렇게 사탄의 공격을 받으니까 전국교회 성도들 우리한테 헌금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헌금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말을 믿은 기독교인들이 헌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대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헌금한 사람들요, 다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입니다. 정말 이 나라에 좋은 기독교 대학이 있어야 되니까, 기독교 인재 양성해야 되니까. 그거를 믿고 헌금을 했는데, 인지해서 보십시오. 기독교 파괴 세력의 태도, 손봉호 교수파한테 학교 열쇠 다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왜 제가 이렇게 오늘 따끔한 이야기 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차피 일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포항 시민들의 선량한 기대를 다 짓밟아 버리고, 320억 원을 출자했던 송태현 이사장, 이분 사업 굉장히 어려졌습니다. 그 이후로. 그 사람도 완전히 그냥 가슴에 못 박아버리고, 온누리교회가 어쨌든 간에 한동대 끌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자, 그러면 뭐 어떡하겠어요? 다 지난 일인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그렇게 남의 가슴 짓밟고 오셨으면요,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로 기독교 대학으로 제대로 한번 해봐야죠, 제대로. 마치 당시 한동대 사태가 하나님의 대학을 좌초시키려는 음모라는 식으로 의견모의를 하셨던 것처럼, 이제 또 한동대학교가, 우리 기독교 복음주의 요람이라는 의견모의를 하면서 헌금은 받겠죠. 하지만 뒤에서는 이렇게 그냥 기독교 파괴 세력들한테 그냥 학교를 다 장악하도록 일부러 그 사람들을 초빙해가지고 임명장 주실 것 같으면요, 이제 그만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대로 정말 기독교 대학 하고 싶은 그런 분, 선량한 분들한테 학교 넘기시고, 그리고 정말 그 안에서 기생하고 있는 이런 종류 사람들 다싹다 잡초 뽑듯이 뽑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동대학교가 정말 제대로 자꾸 막 이렇게 쇼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제대로 정말 복음 가운데 성장하기를 저는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동대학교가 제대로 복음주의권의 학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야. 정체성 올바른 우리 정체성 어퓨로도 바꿀 수 없어 Nature never ever change 바로 알아 정체성 건강한 성 정체성